뭐? 무해지 보험이 없어진다고?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? 무해지 보험 10% 가입을 해야 돼? 말아야 돼? 보험왕님 알려주세요! 굿모닝 보험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아침도 보험왕과 함께 활기차고 정말 즐겁고 그 좋은 일들만 아주 많이 있기를 저 보험왕이 간절히 바랍니다. 자, 일단은 무해지 10% 환급형이 금융감독원에서 판매를 하지 말라고 지금 권고사항이 며칠 전에 나왔어요. 그래서 뭐 보험신문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대중매체에서 금융감독원에서 판매 중단을 선언했는데요. 판매 중단은 8월 13일 앞으로 오늘 27일이니까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죠. 자, 그러면 보호막님, 무해지 보험 10% 없어지면 어떤 상품이 있을까요? 물론 무해지 보험 50%, 그리고 아주 예전에 가입이 가능한 보험료가 많이 비싼 기본형, 표준형, 이 딱 두 상품만 가입이 가능하실 거예요. 무해지 보험 50%는 납입기한 끝난 후에 50% 정도 받을 수 있는 무해지 50%형, 물론 10%형에 비해서 좀 많이 비싸고요. 그 기본형, 표준형 보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납입하다가 중간에 3년, 5년, 7년, 10년 지나면 환급률이 점점 올라갔다가 나중에 20년, 30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환급률이 떨어지는 일단 기본형, 표준형 보험료가 많이 비싸죠. 자, 이 두 상품만 가입이 되실 거예요. 자, 어떤 유튜버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이걸로 판매를 너무 또 부추기는 거 아닌지, 아니면은 이런 걸로 뭐 절판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좀 비하하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.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. 물론 저 또한 이런 걸로 인해서 뭐 8월 13일날 무해지 10%형이 없어지니까 이런 걸로 제가 판매를 부추기는 건 아니에요. 단 저는 보험 관계자로서 또는 제가 보험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가입시킨 입장에서 이제 많은 구독자님들 그리고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알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8월 13일자로 무해지 환급형 10%가 없어지는데요. 이 상품이 없어지면은 당연히 보험료가 자연스럽게 비싼 50%형 아니면은 표준형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. 저 같아도 당연히 10%형 저렴한 걸로 일단은 10만원 보험료 기준일 때 보험료가 뭐 10%형은 뭐 9만원이다 그러면은 뭐 50%형은 한 10만 뭐 초반대 되고요. 그래서 1-2만원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. 기본형 표준형은 보험료가 3-4만원 정도 차이가 날 거고요. 그러면은 10년, 20년, 요즘에 또 30년 납입을 많이 하잖아요. 그렇게 곱하면 거의 700만에서 1000만원 정도 대략적인 숫자예요. 뭐 구체적으로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몇백만원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저 같아도 무해지 환급형 10%형을 가입을 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무해지 보험 없어지기 전에 과연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. 두 가지 분류를 제가 나눌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보험이 없으신 분이에요. 자,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실손보험 가입하고 그 다음에 무해지 환급형 10%형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. 당연히 50%형 표준형은 비싸다 보니까 거의 10%형을 거의 100에 99명 정도 한 명만 빼놓고는 거의 다 무해지 환급형 10%를 가입한다는 거죠. 아주 저렴한 보험을요. 그래서 이 상품을 가입할 때는 사회초년생이나 보험 없으신 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안내심, 수수비는 당연히 무해지 환급형 10%를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보험이 있으신 분인데 기존에 2017년 전에 그때는 표준형밖에 없었어요. 그리고 암도 유사암 진단금이 별로 없었고요. 뭐 일반암 진단금의 10%, 20%형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거의 뇌출혈, 뇌졸중, 급성심근경색밖에 없기 때문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, 수두비도 똑같아요. 질병수두비나 뭐 16대 질병수두비만 있으신 분들은 요즘에 생긴 1호종 종수두비 거기다가 특정 MDS 수두비를 빨리 탑재를 하셔야 되는데요. 보험 리모델링 할 때랑 똑같아요. 하지만 8월 13일부터 무해지 환급형 10%형이 없어지고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될 예정이니까 그 전에 빨리 생각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요즘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. 보험왕님, 저는 1년만 있으면은 고지사항이 없어지는데 지금 4년째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지금 노출되어 있어서 보험 청구했던가 아니면 4년 전에 제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1년만 있으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은
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고 병력에 대해서 고지를 안 해도 되는데 1년 후에 무해지 환급형 없어진 다음에 뭐 50%나 표준형 상품으로 가입을 해야 될까요? 아니면 지금 고지해서 가입을 하고 부담보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할증이 돼서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.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. 근데 정말 머리 아플 수 있습니다. 근데 뭐가 정답은 없어요. 하지만 제 생각에는 무해지 환급형 10%짜리를 먼저 준비를 하시고요. 부담보 기간 뭐 3년이나 5년 페널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품으로 먼저 가입을 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3년이나 5년 전에 그 질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험금 청구할 때는 이제 보상을 못 받겠죠. 부담보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. 하지만 무해지 10%형은 보험료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나중에 10년, 20년, 30년 납입기한을 곱하고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겁니다. 나중에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돼서 1년 이후에 무해지 환급형 50% 아니면 기본형 표준형으로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가 높게 구성이 되고 아무래도 한 살 더 나이가 먹다 보니까 보험료가 더 많이 손해가 되실 거예요. 그리고 10% 환급형이 없어졌으니까 무해지 환급형 50%도 언젠가 없어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기본형, 표준형, 예전에 상품 가입했던 환급률이 점차 올라가고 보험료가 매우 비싼 이 상품밖에 가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. 무해지 환급형을 없애는 이유는 금융감독원에서 제 생각하기에는요, 나중에 민원의 요지가 충분하게 그리고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지금부터 정리하고 무해지 환급형을 없애는 이유인 것 같아요. 납입기한이 20년, 30년 장기간 납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만원 납입했어요. 그러면 1년이면 120만원, 10년이면 1200만원인데 중도에 해지했어요. 그러면 고작 10% 정말 몇십만원 받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정말 열받겠죠. 왜냐면은 적어도 3, 40%, 50%는 받을 수 있는데 진짜 몇십만원 안 되는 이 금액을 받을 바에는 나중에는 나는 이 내용들을 환급률이 없는 거 정말 무해지 10%인 거 난 전혀 몰랐다. 설계사한테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.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원금을 내어달라. 이러면서 정말 한 분, 두 분, 10명, 20명 뭐 몇백 명, 몇천 명, 몇만 명 이렇게 민원 단체를 걸면은 아무래도 설계사나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환급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여러 가지 민원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초반에 무해지 환급형 10%를 없애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. 작년 12월 달에도 무해지 환급형 100%도 없앴잖아요. 지금도 10% 없앨 거고 나중에 점차 50% 환급형도 없애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자, 따라서 8월 13일 날 무해지 환급형 없어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설계를 받아놓은 걸 어떻게 빨리 과감하게 정리하고 다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.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. 자,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제가 제 철학에 있는 대로 열심히 그리고 또 가입보단 정말 보상관리에 먼저 신경쓰고 앞장서는 저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